자, 시작하겠습니다. 이번에 새로 들어가는 Above the Start 책. 자, Above the Start에서 우리 첫 번째 페이지에서 주요 품사 한번 확인해 볼 건데, 쌤이 지난번에 품사를 간단히 다뤘던 것 같거든요? 맞지? 다녔지 않아요? 한 것 같은데. 자, 품사는 끝자리가 뭘로 끝나는 친구들하고 있습니까? 사로 끝나는 거. 문장 상부는 뭐로 끝나는 거? 어로 끝나는 거. 그치? 선생님, 품사로 하면 사자로 대답하고, 문장 상부 물어보면 어자로 대답하라 라고 이야기했었습니다. 기억나시죠? 자, 그래서 여기 주요 품사 부분에서는 여러분들이 따로 볼 것은 없고, 이제, 각각의 품사가 어떤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가 정도만 생각해 주시면 되는데, 여기 주요 품사 위에다 간단하게 한번 메모해 볼게요. 일단은 명사라는 품사가 될 수 있는 문장 성분은 주어, 목적어, 보어. 뭐요 뭐 앞에 있잖아요. 이쪽. 잘했어요. 자, 명사가 될 수 있는 것은 주어, 목적어, 보어가 될 수 있다라는 것들 기억해 주시고, 자, 형용사와 부사는 뭐가 될 수 있겠어? 형용사는 수식어와 보어가 되고, 부사는 수식어가 된다. 자, 그러면 명사, 형용사, 부사 얘기했고, 동사는 그대로 동사, 서술어라고 얘기를 해도 우리는 편의상 동사라고 부른다라고 얘기했었고요. 그럼 이제 몇 개 남았죠? 전치사, 접속사, 감탄사 남았지. 자, 감탄사는 따로 부문 분석하지 않지만 감탄사도 독립어이기 때문에 이 친구도 부사로 취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감탄사도 부사로 취급해 주시면 되겠고. 자, 그럼 부사이기 때문에 다시 얘는 뭐가 될 수 있어? 수식어가 될 수 있어. 오케이. 그러니까 실제로 감탄사가 부사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부사처럼 그냥 필요 없는 친구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해는 알겠습니까? 자, 그 다음 전치사인데요. 전치사는 혼자서 사용할 수가 없고 전치사랑 명사랑 결합을 해서 이 친구는 형용사나 부사가 될 수 있고 형용사나 부사가 될 수 있고 다시 수식어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전치사는 반드시 명사랑 결합이 되어야 합니다. 자, 우리 가로자른 거 뭐 있지? 접속사고요. 접속사. 접속사는 등이 접속사로서 하나의 기능을 맡고 있는 친구가 있다. 그래서 얘는 말 그대로 연결해주는 역할을 할 것이고, 종속접속사는 세 가지 품사로 나눌 수 있었는데 기억나는 사람? 종속접속사가 어떤 품사로 바뀔 수 있었죠? 명사. 그래, 명사절. 또 형용사절. 사절. 네. 그렇다라고 하면 명사절은 다시 뭐가 될 수 있다? 주어, 목적어, 보어가 될 수 있고 형용사절과 부사절은 수식어절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정리했던 것이 이제 우리가 3개월간 배웠던 문법이었습니다. 오케이. 자, 이게 머릿속에 바로바로 그려질 수 있다면 3개월을 잘 보내신 것, 그려지지 않는다라고 하면 3개월치 뭐야 우리 학원비 이거 곱해봐. 맞죠 이거? 네? 맞아? 네? 이건가? 네. 오케이. 114만원을 이제 땅바닥에 버린 죄로 바로 땅바닥에 저 분노박을 치시면 돼요. 이게 사람이 너무 많잖아. 누가 살려주겠지 지나가는 사람이. 그 지나가는 사람들을 믿고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면서 뛰어내리시면 됩니다. 바로 할 수 있겠습니까? 주변 사람들이 도와줄 거야. 여기 목뼈나 여기만 안 꺾어진다라고 하면 가벼운 타박상과 함께
이제 전치 십몇 주, 그래서 몇 개월 동안 병원에 누워 있고. 오늘 뛰어왔습니다. 그러면은 편하게 쉬다가 복귀할 수 있어요. 마터니 다시 또 던지시는 거예요? 어? 복귀했더니 다시 또 던지는 거예요? 맞아요. 복귀했는데 애들은 여긴데 왜 넌 여기냐 이러는 거. 자, 그래서 주요 품사에서는 요 정도 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바로 우리 첫 페이지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하절도 쌤 설명했었어요. 구하절. 구하절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건 뭐냐? 아직 안 넘어왔어. 자, 구하절에서 기억하라고 했었던 것은 무엇이었냐면, 구나 절은 각 품사 혹은 문장 성분, 문법의 이름을 가질 수 있다라고 얘기했었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명사절이 되었다가 주어절이라고도 불렸다가, 오케이, 형용사절이라고 불렸다가, 수식어절이라고 불렸다가, 그 다음에 관계대명사절이라고 불렸다가, 이렇게 때에 따라서 다르게 부르는 이름이 부르는 것이 다르다라고 이야기했었습니다. 자, 그 다음 볼 건 없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주어동사의 수일치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처음에 우리 설레는 마음으로 의치한말에 들어왔을 때 무엇을 배웠는지를 우리 기억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 것인데, 오티 뭐? 내적 손절이 일어난다라고 얘기했지. 오늘 지금 내적 손절 직전인데. 넣어서. 내적 손절 직전이에요. 아주 손절 당하는데 내신반으로 갈 수밖에 없어. 지금 중1 내신 5개 한다던데 범위. 중1 내신 범위 5개 한다던데. 아니요. 여기는 수학과 3개 하는데요. 알았어. 그럼 3개 하러 가라 그래. 17이야. 자, 그럼 주어 동사의 수일치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자, 우리 쌤은 이제 포크 스타트에서 여기다가 다 인프로 메모를 하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메모하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어 동사의 수일치. 자, 일단은 동사의 순서적 특징 다 외워진 거지. 동사의 순서적 특징 세 가지를 왜? 그럼 어쩌라고요? 쌤 몇 쪽이에요? 아니구나. 응. 진짜 비읍 시원하긴 화면이 똑같은데 지금. 갑시. 순화해서 겹시라고 하겠습니다. 자, 동사의 품사적 특징 세 가지 뭐가 있어? 부사와의 관계. 그건 준동사 특징. 물론 동사의 특징이다. 수시태를 가질 수 있다라고 했잖아. 수시태를 가질 수 있다라고 했고, 그럼 우리가 오늘 배우게 될 수일치라고 하는 친구는 수일치의 정의가 뭘까? 지금 써줬는데. 수일치가 준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렇게 말 안 했는데 이거. 그럼 어떻게 많이 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네. 동사가 주어의 숫자를 나타내는 것. 그래서 쌤이 너네 유식한 척 하라고 쌤이 영어도 알려줬잖아. 거북이요? 어그리먼트. 자, 그 다음에 시제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건 배운 지 2주밖에 안 됐어요. 모르면 진짜 겹시야. 자, 시제의 정의를 얘기해 보십시오. 동사가 문장에 시간을 그래요. 이러니까 까먹고 쓰는 거 아니야, 정시. 선생님이 또 유식한 척 하라고 영어도 알려줬습니다. 자, 그럼 우리 입학일이 이태민. 태의 정의는 선생님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114만원 어디 갔어? 땅 파면 나오나?
받은 사이에 오세요. 114만원 그거 그냥 이렇게 가만히 앉아있으면 돈 나오나? 너 문장이 오 근데 문장에서부터 봤더니 아 그러니까 어. 그 좋아하고 그러니까 정의를 써야 뭐라고 했냐고. 동사가 지금 베끼는데도 베끼는 페이지도 어딘지 몰라. 동사가 아 잠만요 잠만요 어, 탈락 아. 주어의 동작을 나타내는 것. 아 맞아. 자 우리 114만원을 아무데나 버리고 다니는 우리 위치한 2기 1기는 어땠어요? 1기 바로 말했지. 진짜요? 어 일기 울면서 학원 다닌다 그랬잖아. 그 울어볼까요? 어? 아니 이제 이기는 쌤이 그냥 아 울었어요? 아 그럼 몇 신만 보내셔야죠 해야지. 왜 대우가 달라요? 어? 왜 대우가 달라요? 상대방의 내적 손절 직전에 왔기 때문이죠. 일기여서 이기여서 초심을 잃으시 이기여서 초심을 잃기는 어? 자 그래서 이번에 수일치에 대해서 얘기해 보겠다라고 얘기했었는데 자 그럼 영어의 수일치는 몇 가지가 있을까요? 12. 수일치가 12개가 있어? 아니 아니에요. 영어의 수일치 몇 개 있어? 세 2개. 알고 있었어. 3인칭 단수인지 나머지인지로 이야기하고 있고 3인칭 단수일 때만 동사에다가 s를 붙이는 형태가 수일치입니다. 그래서 수일치의 정의는 이걸로 끝이다. 윤나 싶죠? 네. 어, 근데 왜 수일치도 못 찾고 막 있을까? 왜 못 찾고 있을까라고 하면 자, 수일치에서 우리 주의해야 될 점이 긴 주어 내에서 명사구 명사구의 명사구의 핵을 찾아야. 자 쌤이 그 맨 첫 시간에 핵도 얘기해 줬어요. 핵이 무슨 말이에요? 핵? 그러니까 그게 그 뭐에 게임 주어에서 어 핵심 아 핵심인데 핵심적인 그리고 그게 뭔데요? 핵심이. 그러니까 핵이라고 하는 것은 어 그게 핵심적인 주성분이 될 수 있는 것으로서 주성분이라고 하는 것은 문장 성분 기준으로 보시면 되고 이 주성분은 주어, 목적어, 보어 그리고 동사입니다. 주어, 목적어, 보어, 동사. 그래서 서술어는 부수 성분이기 때문에 서술어가 아니고 미친 수식어죠. 수식어는 부수 성분이기 때문에 수식어에 해당하는 친구들을 지워내고 단 하나의 완전한 명사를 찾아내어서 그것을 동사와 연결하는 것이 이 수일치 공부의 핵입니다. 알았어? 어. 자, 그래서 우리가 동사인지 명사인지 수식어인지 나발인지 이런 것들을 다 직접 확인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각각의 품사와 문장 성분에 대한 부분은 아이러닉하게도 어휘력에서 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단어 붙여보는 것들, 쌤이 갈구는 거. 기본이 안 돼 있기 때문이죠. 64점이 어떻게 해요? 어떻게 64점이? 어떻게 64점이 여기 이 자리에 앉을 수 있죠? 네. 원우는 저러실 것 같아요. 원우 그래도 원우 그래도 맨날 80점 나. 네. 비납적 추론해가. 원래 80점 나. 너 80점 나온다고? 네. 검열해봐야 되겠어. 뭐 80점? 78, 74, 74.
학원은 78, 84. 두 번 찾는. 잠깐만. 이게나야. 어, 이게나? 너 7월 16일에 54점이었고. 54점이요? 예. 그런 적 있었어요? 네, 7월 16일. 제가요? 의치한 처음 들어왔을 때. 그래요? 자, 그래서 포인트 1번으로 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선생님, 그거는 그 플러스 단어 어떻게 외우는지 까먹어가지고. 쌤이랑 처음 만나는 날 바로 54점 박아버리고. 거기 왜 다 붙어 있어요? 예. 어느야, 우리 사전. 자, 그러면 여기서 지금 얘기하는 건 뭐냐면 똑같아요. 첫 단추 모의고사에서 배웠던 거랑 똑같이 주어와 수식어를 구분해 보세요 라고 얘기했었거든요. 근데 여기 봐봐. 여기 지금 얘들아 책 봐봐. 케이스 1번 주어 전치사 명사 동사. 케이스 2번 주어 ing 투구정사 동사. 주어 pp 동사. 주어 관계사절 동사. 주어 삽입어 동사. 요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자, 그러면 지금 그 케이스 5번의 삽입어 빼고는 주어와 동사 사이에 들어간 친구들의 품사가 뭐였을까요? 수식어가 아니죠. 품사요. 명사. 부사요? 명사. 형용사잖아, 형용사. 형용사야. 주어를 형용사로 길게 만들어내서 형용사인 부수성분 수식어를 빼서 명사 핵을 찾아내고 그것과 동사를 연결시켜보자라고 하는 것이 이 수일치에서 배우는 것입니다. 이해하셨죠? 자, 그래서 우리 다시 한번 기억하고 가겠습니다. 자, 이 여기서 배워야 될 형용사 규칙에 대해서 형용사 규칙 세 가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형용사 한 단어는 단어 앞에서 수식한다. 예. 한 단어는 명사 앞에서 수식한다. 두 단어 이상은 뒤에서 수식한다. 나머지 3번 뭐예요? 한정사. 한정사. 오케이. 둘은 하는데 너무 못하네. 한정사는 무조건 앞에. 자, 이렇게 하는 것이 형용사 규칙이었고, 그래서 이 형용사들을 찾아내서 한번 보겠다라는 것이다. 이해했습니까? 자, 그러면 여기 케이스 1번 주어 전치사 명사라고 되어 있는데, 전치사는 명사랑 항상 함께 한다고 했어요. 혜리나, 그치? 그러면 기본적으로 두 단어 이상으로 구성되어 있을 것이다. 그래서 명사 뒤에 있는 것입니다. 알았지? 다음은 이 전치사구에 대해서. 그리고 이 책은 전명구라고 얘기하거든요. 전치사 명사구 이렇게 말하는 거야. 오케이. 전명구라고 배운 학생들도 많을 텐데. 수미 다 전명구라고 배웠습니까? 너는 어떻게 배웠습니까? 전명구야? 그럼 쌤은 홍대병이기 때문에 전치사구라고 얘기할 거야. 그게 뭐예요? 전명구가 전치사구요. 무슨 병이야? 홍대병이요. 홍대병 몰라? 모르는. 요즘은 홍대가 이제 오타쿠의 성지가 됐지만 예전에는 인디 밴드가 이제 모여서 젊음과 예술의 거리였단 말이지. 그러면 이제 오늘 5시, 6시 오늘 쌤이 돈가스를 먹었으니까 뭐 이제 홍대 인디 밴드 6시에 돈가스가 있다고 해. 그러면 쌤이 이제 CD를 딱 듣고 이제 그때는 이게 에어팟 없을 시절이니까 이제 딱 이어폰 딱 끼고 음악 듣고 있어. 그러면 범철아 너 뭐 듣고 있어? 넌 말해도 몰라. 이씨, 나만 이제 음악의 정수를 알고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이 홍대병. 아, 홍대에 있는 밴드인데 음악성도 좋고 근데 너는 좀 이해 못할걸? 이지랄하는 것이 홍대병입니다. 근데 왜 홍대가 오타쿠의 거리가 있어요? 그건 모르겠어요. 어찌됐건 그래서 힙합 요새 힙합이긴 하지 예전에는 힙합도 보면은 그건데 이 힙합 누구야?
그건 말해도 몰라. 이질환 하는 것이 이제 홍대병입니다. 그래서 세 때는 이제 밴드였기 때문에 밴드 무대를 이렇게 하고 이제 들으면서 뭐 오늘 뭐 여기 저기서 저기 아일리시 막 공연을 하고 있어요. 괜히 와가지고 나는 아이돌 노래는 잘 못 듣겠다. 넌 뭐 듣는데? 넌 말해도 몰라. 6시에 돈가스라고 들어봤나? 이렇게 하면서 쥐라를 떠는 것이 이 홍대병입니다. 그래서 홍대병이 이제 좀 더 간소화해서 얘기하면 나만의 무언가를 추구하는 거, 쓰잘데기 없이. 그래서 다른 쌤들이 전면구라고 얘기하지만 쌤 홍대병이기 때문에 전치사구라고 표현합니다. 이해했나요? 그래서 홍대병 이게 기질이야 쌤 홍대병. 남들이 안 하는 거 하고 싶어서 아이돌 가수도 좋아할 때도 꼭 리드 보컬 이래서 이쁜 애 말고 가수는 실력이어야 되지 이러면서 리드 보컬 아니면 육각형 멤버 좋아해. 근데 누구 좋아했는데? 어? 어떤 아이돌? 넌 말해도 몰라. 천상제이라는 그룹이 있었어. 와 진짜 말해도 천상제이가 천상제이. 어? 아 뉴진스 이거는 이제 그 대외적 이미지. 대외적 이미지. 원래는 파고 있는 그룹이 따로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전면구는 지금 뭐가 될 수 있냐면 전치사구 아까도 말했듯이 형용사나 부사가 될 수 있는데 형용사인지 부사인지 구분하기 위해서는 이거밖에 없네요. 해석으로 구분해봐야 됩니다. 오케이? 자 그럼 쌤이랑 같이 예문을 한번 구문분석 해볼건데 He studied a big business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자 큰 기업에 대한 그의 연구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 지금 전치사구가 형용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또 보이다시피 세 단어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명사 뒤에서 수식하고 있다. 자 그럼 스터디즈는 하나야 여러 개예요? 여러 개예요. 그래서 복수수일치를 하면 됩니다. Have been carried out 뭐 했어? 수행되어 왔어. With rent 보조금과 함께 From a number of sources 많은 출처의 보조금과 함께. 박선이 혹시 세트 샀습니까? 쌤이 틀렸네요. 당연히 못 샀을까봐 뽑아놨어. 잘했어요. 몇 페이지지? 26페이지 보시면 돼요. 아니 내가 그거 지가 앞부분 보내주기로 했는데 못 받았다고 그래. 네, 아무튼 계속 가보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는 거기 때문에요. 딱 수식어만 빼고 주어 구에 핵을 찾아봐서 이제 매칭만 시키면 된다라는 거야.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직접 지금 밑에 있는 1, 2, 3번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2, 3번 지금 해보도록 하죠. 구문 분석하시고요. 세부 분석하시고요. 어디요? 어디예요? 뭘 어디긴 어디예요? 여기지. 밑에 거요? 예. 선생님 이제 이번 주말부터 브릿 잉글리시 할 건데. 영국 영어. 그래서 앞으로 영국 영어만 파악하겠습니다. 홍대병입니다. 프랑스어 너무 힘들어요. 프랑스어 너무 힘들어요. 독일어 더 힘들어요. 러시아어 줄 아세요? 스파스파? 오버워치에서 하는 그런 건 막 따라해서 자리에 하는. 아 똥 막 안 먹었어.
뭐 해봤어? 아니요. 너 해봤어? 뭐 제가 뭐 하는 거야? 애들이 총싸움 하는 거야. 애들이 좀 올드한 게임이라고. 아 진짜 그 뭐 하는 친구지? 너 오버워치 잘하냐? 네? 오버워치 팀 어디 있는데? 저 얼른 그럼 다이아스. 랭크이 뭐예요? 어? 랭크에 들어가지 않는 단어 관리반. 못하는 사람. 자, 님 구문 분석하시라고 해서. 자, 그러면 쌤이랑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The old buildings of Mountainside Farm. 자, 전명구로 뭐가 되고 있다? 지금 형용사가 되고 있다. 자, 그럼 빌딩스 한 개야, 여러 개야? 여러 개야. All around us. 모두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자, 지금 all around us를 지금 보호로 취급한 친구들도 있을 텐데 괜찮습니다. 근데 쌤은 전명구 절대 보호로 치지 않아요. 보호 되거든? 근데 쌤은 또 보호로 치지 않는다. 홍대병. 그래서 쌤, 그럼 보조 비동사는 뭔가요? 일형식 비동사다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있다의 의미. 비동사 일형식 될 수 있거든. 자, farmer's knowledge. 농부들의 지식. 자, about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이것도 그러면 knowledge를 꾸며주고 있는 것. 자, 그래서 그 농기구에 대한 농부들의 지식은 지식은 한 개인가요? 여러 개인가요? 한 개. 한 개 취급을 하고 있지. 지금 S가 안 붙여져 있으니까. 그러니까 지식은 make, 박원우랑 못 맞춰서 부정 탔잖아, 지금. Makes their work easier. 그들의 작업을 더 쉽게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자, the analysis. 무슨 말이죠, 이거? 분석. 분석이라고 하는 단어 명사로 알고 있으니까 태그로 찾아낼 수 있는 거야. 오케이. By the researchers. 그 연구자들에 의한 분석은 자, analysis 한 개야, 여러 개야? 한 개로 되어 있어. Was based on 뭐에 근거하고 있냐면 was based on answers. 답변에 근거를 하고 있는데. 그 답변이 뭐로부터 받았냐면 1,000명의 응답자로부터 받았다.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되겠고. 세부 분석하면 이렇게 처리할 수 있겠습니다. 세부 분석까지. 이해하셨죠? 자, 이 책은 이런 컨셉이야. 바로 수업 듣고 바로 문제 풀어보기 형태로 진행되고 있어서 생각보다 숙제가 적을 수 있습니다. 자, 다음 케이스 2번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케이스 2번. 자, 주어 ing 동사. 주어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현재분사부를 얘기하고 있고 수부정사부. 자, 현재분사는 형용사 취급하는 친구고 수부정사에서도 형용사 용법을 이야기하고 있고 수부정사에서도 형용사 용법을 이야기하고 있다. 그래서 명사 다음에 등장한 형용사를 우리가 잘 구분을 해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많이 읽다 보면 지금 어떻게 꾸며지고 있구나 정도는 파악해 볼 수 있다라는 거고 이거 바로 구문이 안 되는 친구는 정말로 해석하면서 읽으시면 돼요. 해석하면서. 알겠지? 선생님 예문 한번 보겠습니다. The museum showing many priceless paintings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오늘 paintings가 주어 맞죠? 그 이제 뭐? 아니요. 그럼 뭐가 주어예요? 유지엄이 주어예요. 왜? 뒤에 동사 같이 생긴 준동사가 왔으므로 동사가 아닌 무언가 다른 역할을 하고 있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겠죠. 그래서 showing 이렇게 해서 꾸며주고 있는 현재 분사구다. 세부 분석하면 많은 값비싼 그림들을 보여주고 있는 그 박물관은 지금 박물관 하나 말했어, 여러 개 말했어? 하나 말했어. 이 major tourist attraction 주요한 관광 명소입니다. 이렇게 해석될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 the first man to go over Niagara Falls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자, 시윤아, 이거 forest가 주어 맞죠? 그럼 뭐가 주어예요? The first. 아, the first man이야. 투부정사로 지금 수식을 받고 있죠. 투부정사로 수식을 받고 있다. 자, first man, first man은 지금 한 사람이야, 여러 사람이야? 사람이요.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was로 수일치해 주시면 되겠다. 알았지? 자, 세부 분석하면. 자, 나이아가라 폭포에 처음 가본 사람은 63세였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지금 바로 밑에 있는 1, 2번 바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졸 시간이 없지? 네. 졸 시간이 없지? 네. 어? 눈빛이 졸고 있는데요? 저도 지금까지 한 번도 안 했어요. 죄송합니다. 너한테는 안 물어봤습니다. 일단 말합니다. 예. 님. 쿵은 분석하라고. 더워요? 아니요. 갑자기 어두워졌어요. 자, 다섯 쪽. 자, 보겠습니다. Ocean waves crashing on the beach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자, 예린아. 저 비치가 주어 맞죠? 아니에요. 뭐가 주어예요? 오션 웨이브. 오션 웨이브가 주어예요. 그렇지. 그럼 여기서는 다 형용사 취급해 주시면 되겠다. 자, 그래서 바다 파도들 뭐하고 있는 해변에서 부서지고 있는 바다의 파도들은 make numerous small bubbles 아주 많은 작은 거품들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The one way to show your respect for others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혜리나, others가 주어 맞습니까? 뭐예요? 그래요, one way야. 그럼 여기서는 아하, 꾸며주고 있구나 이렇게 처리하시면 되겠죠. One way to show your respect 다른 사람에 대한 존경을 보여주는 한 가지 방법은 is attentive listening 주의 깊은 듣기이다. 귀 기울여 듣기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ADM 해도 돼. 뭐 해석에 ADM, ADM 해도 돼. 우리 뭐라 써 있어요? 뭐요? 뭐요? 파란색이요. V털, U털, AM털. U털? 털? 털이라고 불러요. 저는 털이라고 불러요. 홍대 때문에. 원래는 ADM 뭐 프라임 이렇게 부르던데 ADM? AM이요! AM.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봐봐. 주어동사 이거 하고 이거 하고 이거 하면 포인트 딱 보고 끝. 숙제 요거. 그럼 이제 행복하죠. 자, 그래서 잠깐 휴식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밑줄 맞고 이것도 숙제예요? 예. 저도 숙제를 남기 위해